네, 안녕하세요.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늦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이제 약초, 귀한 약초죠. 약초를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산벌, 토종벌, 설통 갖다 놓은데 입주하는 그러한 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들하고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천마 시기를 이제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마를 찾으러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척산행이나 한번 한다고 올라왔더니 덥고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이 달려드는겨. 이야, 이 치나물도, 이 잔대네, 잔대가 다 있네. 이놈의 잔대, 이거. 요즘은 뭐 잔대 캐기 누렇고. 야, 근데 여기 뭔 산이 이겨? 삽주가? 이야, 이 삽주도 많네, 삽주가. 응? 치나물에, 삽주에, 잔대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척산행에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개척산행에서는 내가 목표가 있지. 천마를 캐러 왔는데, 천마 개척산행.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뻘이 집어놨어? 이거 천마가 나올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산에, 보세요. 초록 꽃도 있고. 이 냄새가 시원하네. 뭔 냄새, 도둑 냄새인데? 이 도둑이네. 이 도둑도, 생각보다 도둑이 많이 나오고 있네? 이 황금알 산이네, 황금알. 여기가. 근데 뭐 한참 있고 올라가 보자. 그 전에 자 위엔가 어디 천마가 그냥 많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가보니까 싹 없어졌더라. 야 천마 아니야 이거? 와 이 싹대가 이렇게 많이 컸네. 응? 홍천마, 이거. 야, 이 싹대가 이렇게 많이 컸을까? 야, 이건 청천마. 이게 꽃이에요, 꽃. 천마 꽃. 야, 그런데 얘들, 밭이네, 밭. 아주 여기, 천마 아주 그냥, 밭이네, 밭. 야, 일찍 알았으면 끝내주는 건데. 와. 응? 이 계곡으로는 그러면, 거기서 이 바닥이 밋밋한 데로 올라가면 천마가 많이 있겠는걸? 야, 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있네? 쓸만하고 가지고 갈만한 건 하나도 없고, 야, 이게 청천마가 이게. 보세요, 이거. 야, 올해 너무 늦었네. 이 산을 와본다고 몇 년째 못 와봤더니. 천마가 아주 그냥 굴락을 이루고 있네. 응? 이야, 이거. 근데 여기 누가 뻘이 집어놨을까? 뭐가? 응? 무슨 뭘 캐먹은 것 같으네. 그러네. 뭘 뻘이 집어놨네.
또 개척산행에서 촌나밭을 찾으려면 지금 이 시기에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찾기가 금방 쉬워요. 그런데 촌나가 싹대가 올라오기 전에는 아 저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찾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만의 싹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 이게 청천마고요. 얘 이제 요 여기 홍천마. 아 이런 모습을 보고 개척산행을 하시면은 지금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저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는 아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꽃이 아 펴져 졌네요. 그제 야, 이거 오늘 뭐 가져가기는 못하고 다음에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여기는 뭐 밀밋한 바닥으로다가 아 천마가 많이 나오네요. 응? 자, 한번 여기 숲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응? 아 여기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아, 요런 거. 자, 이렇게 천마 밭이네, 밭. 천마 아주 군락지, 군락지를 이렇게 오늘 발견합니다. 아, 내년에 한번 다음 해에 제가 이제 천마를 한번 일찌감치 와서 여기서 한번 천마를 한번 대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 오늘 그 개척산행에서 참 눈동자가 호강을 합니다. 눈동자가 어? 이게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응? 여기뿐이 아니고요. 저 위로는 뭐 저 위로도 굉장하더라고요. 어? 이거 제가 오늘 그 이대로 내비두고 간다면 이게 또 손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싹대를 모조리 잘라서 아 여기다 누워놓고 가랑잎으로 덮을 겁니다. 덮어놓고 간다면 내년에 아 이 천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천마는 1년 중 길게는 30일 정도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게 왜 좋냐 하면 뇌질환 계통 쪽으로는 아주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졌다 하여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뇌질환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뇌졸중 뭐 이런 거 아주 이거 굉장히 좋다고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마다 시기가 되면 찾으러 다니는데 올해는 그 산벌들과의 체면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천마들이 많이 자생하는 곳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져가진 못하지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응? 야 싹대를 모조리 잘라서 전부 다 바닥에 깔고 갈 겁니다. 예? 천마? 이 산에 이 정도로 해서 한참 동안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난다면 1톤은 끄떡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천마 참 이렇게 이러한 것만 내기는 참 처음입니다. 대박입니다. 아주 대박. 이야 이거 천마 아주 대박입니다. 오늘 약초꾼 흑돼지가 아 이렇게 힘든 산행을 하면서 눈동자가 호강을 하는 이런 천마밭을 하나 만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마밭을 만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로 뿌듯한 아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산을 좀 할까 합니다. 아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아 여러분 곁을 한번 찾아뵐까 합니다.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여러분 약초꾼 흑돼지 방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